매거진. 2016년 1월 2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어제나부터 김용민 트위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중간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제시하는 보기 중에서 총선 이슈로서 호남 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었지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박지원 의원이 탈당 후에 제3지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 이슈가 중요 변수가 될 것 같다는 3%가 선택했고요. 정동영 전 의원의 선택이 변수가 될 것이다가 8%, 그리고 13%는 안철수 천정배 두 의원의 정당 통합 선언, 그리고 76% 압도적 다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박사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꼽았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까지 1537명이 참여했는데요. 좀 더 진전된 설문 결과는 오늘 PDF판 용민일보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무쌍하고 복잡다단하기에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호남 민심. 누가 그 민심에 환대를 받을 것인가? 민주주의 1번지인 호남은 역대 선거에서 전략적 투표를 했다고 하지요. 분산해서 표를 주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열되더라도 어느 한쪽에 몰아서 지지를 표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총선 호남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통합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통합 작업은 김한길 의원 주도로 물밑에서 진행됐고요.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 그리고 김한길 의원이 그젯밤 심야 3자 회동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 당명은 국민의당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통합 발표문. 국민회의 측 천정배 창당준비위원장과 국민의당 윤여준,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양측을 통합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우리는 이번 통합의 결과가 국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정치인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 우리는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당 운영을 위해 선진적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다.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을 총선 후보로 공천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한다. 우리는 합리적인 중도개혁 인사의 참여 및 신당 추진 인사들과의 통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 정동영 전 의원은 정계 복귀 또 출마 여부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정해서 분명히 말하겠다라면서도 천정배 의원이 급작스레 국민의당과 통합한 데 대해서는 천정배 의원의 일은 천정배 의원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틀 전에 정동영 전 의원은 천정배, 박주선 의원과 3자 연대에 합의했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천정배 의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에 이어서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도 자신이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이란 설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 참여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의화 의장께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선언한 데 대해 사무총장으로서 그 뜻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했고 최근 2년여간은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앞서서 박주민 변호사는 2009년 야간 집회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 2011년 차벽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야권 연대를 위해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야권 혁신과 연대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곧 당권을 넘겨받게 되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 5년여 만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신상철 대표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을 무죄로 판결한 반면 2건만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2012년 파업 도중 최승호 PD와 박성재 기자를 증거도 없이 해고했다는 MBC 임원의 발언이 공개되자 MBC 경영진 사퇴 등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전국 언론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장 특별조사에 착수해서 공영방송을 파괴하려 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하며 방송문화진흥회는 증거 없는 해고 등과 관련해 안광한 사장 해임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 MBC가 직원 수 서너 명 정도에 불과한 그것도 보수 우익 매체로 찍혀있는 매체 대표를 만나서 MBC 경영진이 보수 우익 매체 대표에게 우리 아내가 사인받아오라고 했는데 점점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두 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에 딸렸어?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니나 민주주의 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 사설 한 대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견이 맞설 때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것이 정치의 정석이다. 의석수가 적은 야당에만 양보하라고 강요한다면 정치적 대화 자체가 필요 없을 것이다. 청와대는 어제도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관제 서명으로 국회를 윽박지르는 것도 모자라 여당의 목까지 조르고 있다. 대통령의 지침을 국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여당이 할 일은 아니다. 오죽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의 일방 처리 요구를 거부하며 너무한다라고 말했을까. 새누리당이 거수기가 아니라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네, 정의화 국회의장이 모티브가 된 이 사설. 네, 정의화 의장의 담화문 내용을 안 들을 수 없게 만드네요. 네, 정의화 의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 지역구인 부산 중동구는 물론이고 동서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20년 동안 5대 국회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결코 없을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저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무리 법안 처리가 시급하더라도 이런 식의 극약 처방으로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 배당 정책에 대해 악마의 속삭임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한 것이죠. 김무성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역 역량을 높인다면서 세금으로 지급한 성남사랑상품권이 일명 깡으로 불리는 뒷거래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분들이 아마 언론사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역 역량 강화라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총선을 앞두고 야당 출신 시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대표적인 파퓰리즘 정책입니다. 결국 시민 세금만 낭비하고 청년들에게는 계약만 끼친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청년 배당, 무상 교복, 공공산후 조리원 등 소위 3대 공짜 복지와 서울시의 지역준비 청년들이 지원하는 월 50만 원의 공짜 수당에 대해서 이미 그 우려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내신 소중한 세금을 시장들이 개인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남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개 맞짱 토론을 제안하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어제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부 부처 등이 유독 청년 배당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상품권 깡, 즉 할인 거래 등을 강조하면서 김무성 대표 등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산후조리 지원비도 상품권으로 지급했지만 그때는 별다른 말이 없다가 청년 배당 지급에 맞춰서 공격하는 것은 선거철 청년 의제가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청년층을 위축시키고 보수 성향이 짙은 중장년층의 결집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상품권 깡으로 정책 취지가 퇴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음입니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지역
상품권을 거부함으로 생기는 아주 극히 일부의 부작용이죠. 저희는 이걸 현금으로 좀 제일 깔끔하죠. 이런 비난도 없었겠죠. 예, 예. 예측을 못한 건 아니고 그러나 이 약간의 부작용 이건 제도로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아예 거래 사이트에도 다 지워지고 없으니까요. 오히려 현금으로 주면 취지하고 다르게 사용될 소지가 더 그렇습니다.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부산 가서 술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저기 대구 가서 복권 살 수도 있는 거고 나이트클럽 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 큰 건 안 보고 아주 작은 지연 말단적인 걸 찾아내서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럼 현금을 줄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은 없어요. 무조건 예. 막 흠집내는 거죠. 저는 이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목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기는 약간의 부작용을 이유로 통째로 없애라고 하는 거는 이건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우니까 장 담그지 마라 하는 얘기가 똑같지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60%는 80% 기준으로 하위계층만 뭐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여기는 전체 지급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소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원래 박근혜 대통령도 20만 원 이상 네, 노인 그런 게 다 네. 주기로 했잖아요. 네. 돈이 없다고 사실 약속을 어긴 거지. 이게 원래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기본소득입니다. 네, 네. 연령별 기본소득인데 청년한테 예를 들어보십시오. 한 100만 원을 주는데 1년에 그중에 몇 사람 골라내기 위해서 우리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부를 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 모두가 우리 국가 구성원으로서 우리 국가 자산이 가지는 데서 생기는 이익을 나눌 권리가 있다는 이념에서 출발한 거라서 이걸 차별을 두는 게 철저히 저희가 이 제도의 기본 취지에 좀 어긋나고요. 네. 두 번째 자꾸 세금 얘기하는데 이미 돈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받을 때도 또 더 적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거는 사실 이중 4등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예. 복지란 원래 그런 거죠. 국민의 권리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공정인사지침, 이른바 공정인사지침에는 쉬운 해고란 전혀 없다라면서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 부당한 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관행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의 인식과는 그야말로 천양지차인데요.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자리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부당 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 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충분한 노사 협의를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 비공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와 고용부 장관, 차관이 나서서 지역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장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노사 당사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리, 장 차관의 설명을 듣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지침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국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자 한겨레와 인터뷰한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이른바 공정인사지침이 노동자를 고용 불안으로 떨어뜨리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고 아우성치면 대통령이 노동계를 만나서 대화하고 일부라도 수용해야 하는데 도리어 경색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침이 노동시장에 끼칠 파급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고 너무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최경환 전 부총리에게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정해진 일에 자꾸 토를 다는 것은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새누리당 친박계 실세인 최경환 전 경제부 총리의 당 복귀를 계기로 친박계와 김무성 대표의 신경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13 총선에 출마할 인재 영입 방식이 최대 쟁점인데요. 영입된 인재도 똑같이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 방침에 대해서 친박 중진인 홍문종 의원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지금 주창하고 있는 상향식 공천이 인재를 영입하는 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상향식 그 공천이라는 것이 라는 낱말에 그 김무성 대표께서 그 포로가 돼서 도대체 상향식 공천을 누구를 위한 상향식 공천인지 잘 모르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안대희 우리 저 지금 전 대법관. 최고위, 예, 네. 대법관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만은 예. 최고위원 되신 분 같은 분도 뭐 굉장히 좋은 분이고 우리 당에 꼭 필요한 분이고 앞으로 꼭 우리가 이분이 우리 당에 공헌을 할 분이다. 제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만은. 예. 이런 분도 사실은 지금 그 마포에 갑자기 이제 그 상향식 공천으로 해서 또 최고위원으로 이분을 또 영입을 해서 그곳에 오랫동안 그 준비하고 있던 저 강승규 전 의원 같은 분이 네. 지금 우리 말 맞다나 새누리당을 개누리당이라고 막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네. 격양되게 지금 만들고 예. 당원 전체가 지금 그 어리둥절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상향식 공천 우리 당의 우선 공천 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또 단수 추천 지역이라는 그런 것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저 총선을 앞두고 지금 야당에서는 네. 인재 영입을 통해서 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야말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네. 너무 그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그 박수받지 못할 그런 행태들을 네.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조바심 나고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 쪽과 친박 쪽은 총선 후보를 최고위원에 추천할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박에서는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4선의 친박계 이한고 의원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에 김무성 대표 주변에서는 김능환 전 대법관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외부 인사 카드도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김능환 씨가 누굽니까?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네. 어쨌든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김무성 대 친박의 대결 구도, 갈등 구도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버스도 수갑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아,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가짜 기자들은 가라! 진짜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오늘도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요끈이 대통령 초대했습니다. 요통령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온 사회의 썩은 곳을 구석구석 드러내고 그래서 속간해버리는 인간 진공청소기 요끈입니다. 아, 온 사회 구린 곳을 다 척결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뭘 척결했다는 겁니까? 막말되지? 뉴스도 안 봤어? 고위공직자의 혼외 자식 들촌에서 내쫓았고 종북정당 해산시켰고 그리고 무책임한 선장 구속했잖아. 무책임한 선장 구속이라 혹시 이준석 선장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말이야, 그 이준석이란 자가 말이야 언제 풀려났지?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건 또 다른 이준석입니다. 응? 아니, 그 이준석은 얼마 전에 내가 사회부총리로 발탁하지 않았나? 그거는 이준석이 아니라 이준식입니다. 농담이야, 농담. 어? 야, 하도 내가 무섭고 야비하다고 해서 농담 좀 해본 거야. 어? 야, 이준석을 깔끔하게 처리한 욕통령 시대. 정말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생각 안 드니?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권을 안 주려고 기를 썼고요. 결국 수사권을 안 줬고 따라서 힘이 없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보수단체 인사를 시켜서 유가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증거도 나왔어요. 그 뉴스 보셨습니까? 공무원이 사주해서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 유족이 된 분을 고발한다. 법을 떠나서 인간의 탈을 쓰고 이게 할 짓입니까? 공무원이 말입니다. 세월호? 야, 언제적 세월호냐? 승객 버리고 도망간 놈들 다 쳐넣었는데 아니 여기서 또 뭐가 필요해? 어? 야,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진도 좀 나가자. 구조 안 한 거, 구조 안에서 300명이 죽은 거, 정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거 대충 덮을 문제 아니잖아요. 해경은 제 시간에 갔었어. 근데 철없는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구조를 못한 거 어떻게 그걸 해경 탓으로 돌릴 수가 있어?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구조되기 싫었단 말입니까? 나 이대로 죽을래, 건들지 마, 이랬다는 겁니까? 당시 영상을 보면 해경이 구조 요청하는 사람들 쌩까는 내용이 나와요. 야, 그러면은 생존한 사람들은 뭐니?
생존자는요, 해경이 구한 게 아닙니다. 민간 선박이 구조한 거예요. 그거 모르셨습니까? 근데 해경은 결국 이준석과 그 일당들만 구조했어요. 아니, 설마 해경이 그 큰 배에 선장과 선원들만 있었다 이렇게 본 건 아니겠죠? 야야야, 알았어 알았어.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잘한다는 의미에서 고심 끝에 해경을 없앴잖아. 그리고 해경을 또 만들었고 이 정도면 됐지. 어? 뭘 또 바라는 거야? 뭐가 됐습니까? 그 뒤에 진상규명 계속 회방 놓고 반대하고. 진상규명? 야, 너 말 잘했다. 어? 진상만 규명하면 되지. 왜 나를 범죄자로 몰아세워? 어? 누군가가 나를 능지차참, 어머나 세상에, 그런 끔찍한 말을 써가면서 나를 욕해? 아니, 내가 그 아이들 보고 죽으라고 했어? 내가 그 아이들 보고 수학여행 가라고 했어? 그 능지처참 운운하는 말, 그거요. 일러 바친 세작이 있었다군요.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들 사이에 세작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세작? 야, 난 모르는 일이다. 어? 혹시 누군가가 추모할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돈 밝히는 욕망의 화신임을 확인하고 스스로 세작이 된 거 아닐까? 막말되지? 너의 상상력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무원이 보수단체 회원에게 유가족을 고발하라 이렇게 사주했어요. 사주한 건 뭡니까? 또 가족들 그 내부의 이야기를 왜 보고받았습니까? 보고받고는 또 페이퍼로 만들어요. 이런 세트플레이, 정부와 보수단체 사이의 세트플레이도 다 자발적이고 다 창의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까? 얘는 거기는 대한민국 아니니? 세월호 유가족이 별거야? 거기도 치안의 레이더망에 들어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행여 국가 비열란이나 정부 전복을 논의하면 어떻게 해? 어? 이석기처럼 내라는 모를 저지르면 어떡하냐고. 이석기 전 의원 대법원 판결 나온 거 아세요? 내라는 뭐 무죄로 나왔습니다. 무죄로. 뭐? 음모가 없었다고? 음모가 없었다. 그러면 무모증이었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에이, 정말. 아니, 그럼 뭐야? 내라는 뭐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어? 통합진보당을 없앤 거잖아. 꼭 이석기 내라는 뭐 무죄가 나야 일개 정당을 정부가 힘으로 없앤 것이 잘못이었다 이걸 깨달으시렵니까? 그리고 말이죠, 내란이 잘못이라면 욕통령님 아버지 욕정희 대통령부터 문제 삼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내란, 쿠데타입니다. 그래놓고 법 위반을 걱정하시고 준법을 강요하십니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죽일 놈으로 만드셨죠? 뜯어보니까 죄목이 도로교통법 위반 뭐 이런 거였어요. 몰라서? 죄 중에 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야. 다른 죄는 다 용서해도 그 죄만은 결단코 용납이 안 돼. 기억해도 헌법보다 더 높은 상위법은 도로교통법이야. 응? MB 시절 광우병 시위 때부터 이미 인지했을 텐데 아직도 그 이치를 깨닫지 못했나? 내가 노래로 만들어주지. 법 중에 법, 도로교통법, 삼천만에 가서나.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 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이슈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무슨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국민의당과 예. 예, 국민의 통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민회의의 당으로 이름 바꾸나요? 글쎄요.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예, 국민의당으로 그냥 이름 당분간 쓰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예. 자, 안철수 네. 천정배의 결합 어떤 의미가 그렇죠.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국민의당은 호남 지지율 하락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네. 천정배라는 인물, 사실상 천정배라는 사람을 영입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호남 안착의 계기를 맞이한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인물난으로 지역당 전락 위기에 내몰렸었는데 예. 일단은 안철수라는 이름값과 예. 그 수많은 현역 의원들과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예. 전국 정당화의 명분을 얻게 됐다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뒷말이 많아요. 예.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제 예상이 이제 빗나갔습니다. 예.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보다는 더민주 합류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어떤 색깔이나 예. 호남 물갈이 측면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더민주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국면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 국면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으로서는 박영선 의원 영입에 실패를 했잖아요. 예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꽝보다 닭이라고 할까요? 천정배 의원의 도움이 네. 더 필요하게 됐고 예. 그래서 갑자기 좀 그 천정배 의원과의 통합이 필요성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놓치면 큰일 날 국면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 또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네. 일단은 이날 통합 합의문에서도 그런 부분이 드러났는데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민주개혁적 비전을 국민의당 정강정책에 명확히 담기로 한다. 이건 아마 성정배 의원이 주장한 문구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클릭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진보적인 정책을 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예. 합리적인 중도개혁 인사의 참여 및 신당 추진 인사들과의 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 이런 예. 문구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애초에 노선, 우클릭, 중도 장악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조금 더 개혁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천정배 의원의 뜻과 중도 개혁, 보수적인 세력까지 그 포괄을 해야 한다는 안철수 의원의 뜻이 이렇게 부딪히는 지점이 충분히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천정배 의원은 그동안 호남 물갈이를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호남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정치돼 있고 호남 보수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예.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의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의원들이 호남 현역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그 총선 과정에서의 개혁 공천이 필수적인 텐데. 예. 그러면 이 호남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안철수와 천정배 두 진영 사이에서 상당히 갈등을 빚을 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드러난 이야기만 갖고 했는데 우리 김태규 기자님 보시기에 네. 무엇과 무엇이 거래됐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천정배 안철수 공동 대표 체제로 예 일단 그렇게 얼굴을 내세우는 것 이 정도까지는 예.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하여간 뭐 좀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예. 정동영 전 의원은 뭐 어떻게 움직임이 있습니까? 정동영 의원 공개 강연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천정배 의원과도 이제 만났고요. 예. 예전에 선신정 해가지고 정통운동의 주역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근데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네. 제3지대는 지금 박지원 의원이 점했으니까 제4지대가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 지키는 교육청에다가 예비비 3천억을 지원하겠다. 이런 예. 발언을 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계속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데 예.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이제 교부금을 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지방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낡은 기자대도 교체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딱 그 항목을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이거는 누리과정으로 써라. 네, 그렇게 되면은 중앙정부에서 받은 돈을 지방교육청에서는 학교 기자재 교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고 딱 중앙정부가 지정한 그 항목으로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누리과정의 재원을 누가 되느냐 가지고 계속 갈등 중인 건데 예. 중앙정부에서 그걸 지정해서 딱 내려보내면 어찌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네. 예. 네, 그런 임시변통밖에 안 되는 거죠. 아이고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네요. 우리 박근혜 그렇습니다. 대통령. 네. 예.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에 무상보육 같은 어떤 국가적인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다. 예. 누누이 이제 약속을 했는데 지금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그 스탠스를 바꾼 게 지방재정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누리과정은 교육청이 다 부담을 해야 한다. 예. 시행령을 이제 개정을 한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그 부담을 지방교육청에 지금 떠넘겨놓고 예. 자기가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건데 지방교육청에 왜 법 안 지키고 시행령 안 지키고 약속 안 지키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참 이 내용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언론이 잘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뭐 예. 이런 내용이 같이, 뭐 방송이나 예.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요. 예. 네. 다들 참 위태로운 시대에 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죠. 정의화 네. 국회의장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게 어찌 보면 전혀 새로운 뉴스가 될 게 없는데 네. 이게 왜 뉴스가 되냐면 정의화 의장이 계속 다음 자리 욕심이 있다, 내지 네. 욕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에서 계속 음해를 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무슨 국민의당으로 입당을 할 거다. 아니면 광주 지역에 출마할 거다. 예.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분들이 계속 루머 비슷하게 흘리고 다녀서 네.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표시를 했고요. 네. 뭐 천벌받는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천벌받는다는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는 점 이제 확실히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을 예.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여야 합의로 제대로 처리하자 이런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아주 매우 큰 것 같은데 예. 새누리당으로서는 아유 뭐 이게 뭐 본전도 못 찾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게요. 예. 하여간 정의화 의장 다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예. 김태규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아,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여보, 나 그날이 오면 떡 돌릴 거야. 당신 말버릇처럼 하더니 정말 그날이 오면 떡 돌릴 거야? 근데 무슨 떡? 이미 덜 아이스로 결정했어. 아, 흰쌀만 들어가는 탄수화물 덩어리 떡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덜 아이스? 백설기에 흰콩과 현미가 들어가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긴 떡 덜 아이스. 맛도 끝내준다며. 근데 세상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지금 미리 맛보자고. 홈페이지는 덜아이스.net. 전화번호는 02-2605-3644. 선물, 행사, 잔치, 효도, 합격 기원에도 더할 나위 없는 떡, 더라이스. 다시 한번 홈페이지는 더라이스.net. 전화는 02-2605-364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계를 네.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오전 10시죠. 청와대 집현실이라는 곳에 제가 청와대를 잘 몰라서 집현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여기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뭐 MBC 기자하고 기호일보 기자가 풀 기자단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그 텍스트를 다 받아 적어서 이제 기자들에게 그 회의 내용을 전부 다 뿌려줬고요. 예. 민중의 소리도 이제 그걸 받아서 오전에 제가 쭉 읽어보다가. 예. 경제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두 가지가 있어서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그 이 오늘부터죠. 예. 25일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을 하고 이제 긴긴 싸움에 들어갔는데요.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와 고용부 장관, 차관이 나서서 지역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장 노사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노사 당사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리, 장 차관의 설명을 듣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지침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양대 지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발언을 보면서 조금 옛날 얘기를 하나 먼저 드리면은요. 예, 예. 제가 이제 1997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예. 제 인생에 가장 기억이 남는 현장 취재가 1998년 5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총파업이 있을 때 제가 그때 현장 기자로 내려갔었습니다. 아주 수년병 예. 기자 시절이었죠. 수습을 막 뺐을 때. 그런데 예. 그때 그 총파업의 주제가 뭐였냐면 외환위기 직후였는데 예. 영리해고가 도입이 되면서 현대자동차가 첫 번째로 정리해고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경영자 측에서는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다. 예. 노조 쪽에서는 정리해고액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이 싸움이 커진 이유는 노조도 회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싸움이었던 겁니다. 노조는 노동계를 대변해서 예. 회사는 경영계를 대표해서 예. 이 양쪽이 첫 싸움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리해고라는 제도가 어떻게 그 현실적으로 발현이 될지 시금석이 되는 파업이었었던 거죠. 예예. 예. 이제 이 싸움이 너무 거칠어지니까 예.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중재단을 정부에서 구성을 해서 예. 중재단을 내려보냅니다. 예. 그때 그 중재단 대표를 맡으셨던 분이 예. 당시가 막 국민회의라는 이름이었을 것 같은데요. 새정치국민회의. 예. 예, 그러니까 국민회의 부총재셨던 노무현 부총재께서 중재단 단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노무현 부총재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을 때였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부총재가 주도를 하시는 중재단이 양쪽을 불러서 협상을 하고 이제 시간이 점점 더 이제 끌어지면서 협상이 타결될 것 같은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를 현장발로 계속 보냈는데 예. 그날이 저는 말진이었고 현장에는 제가 그때 동아일보 기자였는데 동아일보 일진 기자가 있었고 뭐 그걸 예. 컨트롤하는 식염캡이 있었고 이랬는데 갑자기 지침이 현장에서는 아주 드라이한 팩트만 올려보내고 해설 기자는 전부 경제부에서 쓴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예. 뭐 저는 이제 막내였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네. 어느 날부터 조중동 3사의 언론 논조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협상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협상을 이대로 끝내면 한국 경제는 망한다. 아하. 지금 경영 쪽은 이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현대자동차 경영진은 지금 중재단이 하고 있는 그 중재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이게 갑자기 조중동 3사가 일제히 어느 날 하루 논조로 기사를 쏟아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던 현장 분위기가 네. 그날 밤에 경영진이 철수를 하면서 협상이 엎어져 버렸습니다. 아. 이제 그날 그 노무현 부총재께서 예. 밤 늦게 저희 기자실로 거의 이제 45분 마지막 최종판 마감이 끝난 한 12시 지난 즈음에 예. 기자실에 오셔서 예.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앉으셔서 표정이 뭐 굉장히 뭐 피곤할 수밖에 없죠. 피곤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제가 이번 협상을 중재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아, 이 사람들이 참 세구나. 얘네들이 참 세구나. 내가 이걸 느꼈습니다. 이게 뭐 노동계가 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예. 한국의 고수의 네트워크는 사실 당시 그때 김대중 정부가 막 집권을 했을 때였기 때문에 예. 김대중 정부의 위세가 엄청날 때였거든요. 그렇죠. 정권주였으니까. 굉장히 막강할 때였는데도 그때 한국의 재벌 그리고 이 재벌과 유착이 돼 있는 보수 언론 이런 쪽이 마음을 먹고 네트워크를 작심을 하면 네. 그때 그 위세등등한 DJ 정부 초기에 전권을 위임받고 왔던 노무현 국민의회 부총재조차도 감당을 하기 힘들 정도로 여론을 조작할 힘이 한국의 보수 재벌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아. 거의 협상 직전까지 다 갔는데 네. 갑자기 그날 아침에 언론의 논조가 바뀌면서 경영진의 태도가 돌변을 하고 그 협상이 결국은 결렬이 돼버립니다. 경영진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노무현 그 국민의힘 부총재 제가 그 짐작하건데 그래도 우리가 집권 세력 지금 몇 개월도 안 됐는데 합리적으로 중재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있으셨을 것 같았는데 예. 막상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큰 싸움에 맞닥뜨려 보니 저들은 단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좀 그 회한 어린 한숨을 이렇게 푹 내쉬고 나가셨던 모습이 되게 기억에 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요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 현대자동차 파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 결국은 정리해고를 받아들입니다. 명분은 경영진이 가져갔습니다. 현대자동차 회사 경영진이 가져가고 예. 대신 정리해고를 누구를 시키냐면 일반 그 현대자동차에 일하는 구동자들이 아니고 예.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아하. 이런 분들을 다 정리해고를 시킵니다. 대신 예. 노동조합은 명분은 빼앗겼을 때 예. 이제 실리를 챙기는 거죠. 그러면 그 아주머니들을 정리해고를 하되 회사 측으로부터 식당의 그 사용권을 식당 경영권을 노조가 이어받아서 아. 노조가 그 식당 운영을 하면서
그 아주머니들의 고용을 승계를 해서 노조가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노조가 식당을 경영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회사는 우리는 정리해고를 했어라는 명분을 얻고 노조는 정리해고는 당했지만 사실상 잘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실리를 얻는 방식으로 그 싸움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재벌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불만을 터뜨렸고 이게 무슨 정리해고야.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노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아. 노조위원장을 향해서 돌 날라오고요. 진짜로. 아하. 야, 이 사쿠라더라. 니들이 이걸 지금 투쟁이라고 한 거냐. 어? 정리해고를 니네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고 노조 안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그 현대자동차의 파업이 그 노동계 입장에서 혹은 또 경영쪽 입장에서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 파업이 끝난 다음에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질타가 있었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파업을 이렇게 잘 못해서 정리해고라는 명분을 경영진 쪽에 줄 수 있느냐 노동계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그 반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파업은 아니었을 거다. 왜냐하면 어떤 노동 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거친 싸움도 또 어떠한 합의도 노동자들의 그 싸움은 의미 없는 싸움이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경영자 쪽에서 재벌 쪽에서 정리해고라는 것을 한번 사용을 한 전례를 남기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격렬한 현대자동차 파업 이후에 다른 웬만한 재벌들이 어지간해서는 정리해고라는 칼날을 꺼내 들지도 못합니다. 아하. 현대자동차의 파업이 워낙 격렬했기 때문에. 그래서 쌍용자동차 해고 사태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사실은 대부분의 재벌들이 야 이거 정리해고 한번 잘못 꺼내 들었다가 옛날 현대자동차 꼴 나겠구나 싶어서 정리해고가 거의 그 칼을 잘 사용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비록 명분은 뭐 현대자동차 경영진에 내줬지만 당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저는 훌륭하게 싸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노동계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과 족적을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얘기해 드리냐면 지금 이제 일반해고, 그러니까 시운해고죠. 시운해고의 양대지침이 도입이 되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을 하고 영동설 안에 긴 싸움이 될 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중산층, 화이트 칼라, 시민들, 특히 무르는 시민사회에서 파업에 대한 굉장한 적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작년 말이었죠. 홈플러스 경영권이 MBK 파트너스라는 헤지펀드에 넘어갔을 때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벌였는데 홈플러스 노동조합에서 저보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와달라고 해서 제가 좀 바빠서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료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와달라고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자회견에 가봤더니 기자가 저 하나 와 있는 겁니다. 아하. 아무 곳에도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내에서 가두에 메가폰을 잡고 얘기를 해도 시민들은 하늘한 눈초리로 걔네들은 왜 저러고 있어 이렇게 지나가죠. 지금은 현대자동차처럼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자식들은 돈도 많이 버는데 왜 파업을 해? 금호 타이어처럼 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룹의 기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쟤네들은 부도 위기에 몰려서 지금 회사가 간당간당한데 왜 파업을 해? 노동자들이 어떤 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시민사회의 눈초리는 좋은 상황에서 파업을 하면 그렇다고 싸느라고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을 하면 그렇다고 싸느라고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한 그런 근본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더더욱 이 싸움이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싸움이 정말로 어렵고 진짜로 길고 정말 외로운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현대자동차 파업 때 조중동 3사가 언론의 십자포화를 터뜨리면서 재벌들의 논조가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은 그때보다 언론들이 더 일치단결해서 일반해고나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 그때는 김대중 정부의 초창기였고 중재단에는 노무현이라는 친노동자적인 정치인의 거물이 있었는데도 그때 그렇게 여론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보수층 여론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 정부가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천만 서명 운동을 하겠다고 서명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일거리로 나서고 긴 파업 대싸움을 시작한다고 할 때 이들이 기댈 수 있는 건 사실 시민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그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애정밖에는 이제는 남아있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맡은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 애청자분들께 제가 사실은 그 방송이어서 안 보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공손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그 저희 청취자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예, 예. 이 싸움은 어떤 노동자들의 싸움도 저는 의미 없는 싸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그 당시 싸움이 예. 정리해고라는 것을 상당 부분 많이 약화시켰던 것처럼 비록 지금 노동자들이 벌이고 있는 이 싸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잘 싸워주셔야 쉬운 해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쉬운 해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강도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많은 것들을 잊고 지내서 그런데 사실은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살아갈 때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앞에 살았던 노동자들의 수많은 생명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저희가 5월 1일, 저도 5월 1일이 되면 노동절에는 항상 저희 아들 딸하고 봄나들이를 나가서 신나게 놀고 오는데요. 그날 하루의 그 소중한 휴일은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1800년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네, 미국에서 대파업이 일어나면서 하루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서 미국에서 34만 명이 파업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4만 명의 파업 이후에 무려 8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 산고 끝에 얻어진 게 하루 8시간 노동이고 노동절입니다.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근로기준법, 우리가 노동자들이 불리한 일을 당했을 때 찾는 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예. 전태일 열사께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돌아가신 그 생명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예. 일반 해고 같은 것들은 어쩌면 저나 해당이 되는 몇몇 노동자들만의 일이 아니고 이건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친지들, 먼 미래까지 이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부디 제가 청취자분들께 아주 제가 공손한 자세로 앉아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동력이 많이 모자랄 것 같고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오늘 그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부탁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네. 청년 희망 펀드를 통해서 처음으로 네. 10명의 네. 취업 청년이 배출됐다는 반가운 네. 소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말이죠. 예.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수석 비서관회의 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예. 이제 제가 바로 조금 전이었는데 저희 이제 그 경제팀 노동팀 저희 민중의 소리 안에서 회의를 하는데 예. 노동팀에서 이 보고를 하길래 예. 국장이 저한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길래. 예. 미친 거지, 미친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국장한테 그게 네. 반말합니까? 아, 예, 저는 저 국장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어립니다. 예. 아, 예. 오해를 하실까봐 국장이 저보다 한 살 어리고, 제 대학 같은 학번 동기입니다. 예, 예, 예. 예.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다른 것 때문에 미친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 대충 한 1,270억 정도 청년 희망 펀드가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 청년 희망 재단이라는 게 지금 세워져 있고 뭐 이런 건데요. 네, 청년 희망 재단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한 것 중에 제일 열심히 일한 게 그 예. 채용 박람회라는 걸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채용 박람회를 네 번 열었는데 1차, 2차, 3차에서는 뭐 채용이 아무도 안 됐고 4차 박람회에서 일양약품이 예. 직원 11명을 영업직으로 채용을 했다, 지난주에. 예.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가 돼서 대통령이 오늘 너무나 뿌듯한 표정으로, 아, 이제 본인은 10명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11명이더라고요. 예. 10명의 청년이 배출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죠. 예, 한 건 했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미친 거지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예. 다 배벌들 삥을 뜯어서, 예.
1270억의 돈을 모았습니다. 예.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올해 계획을 보면 청년희망재단이 하는 그 계획표를 보면 예. 원스톱 정보센터 구축, 그다음에 벤처기업 청년인재 매칭 지원, 온라인 기업 채용 박람회, 예. 멘토링 서비스 이런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예. 예. 쉽게 얘기를 하면 취업 알선 브로커 뭐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이미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인크루트나 뭐 사람인이나 이런 기업이 있죠. 예. 그런데 이런 기업들 다 자본금 50억, 100억으로 시작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도 취업 알선해주면서 인재들하고 기업들하고 매칭시켜주면서 일자리 매칭하면서 다 1년에 매출 몇백억씩 내는 기업들입니다. 예. 다 재벌들 삥을 뜯어서 1200억을 모았습니다. 1200억을 예. 모았는데 예. 청년희망재단이라는 곳에 팀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만 11명입니다. 이 11명이 1200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한 결과 1, 2, 3, 4차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열었는데 11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 보고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왜 이거밖에 안 됐어? 일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질타를 해야 하는 게 정상이죠. 예. 지금 1200억 자본금을 가지고 자본금이라는 표현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예. 그건 11명을 두고 나라가 이렇게 난리를 쳐서 지금까지 했던 게 고작 일자리 매칭이었고 그래서 기업들 접촉해서 4차 박람회 열었는데 11명이 채용이 됐으면 이게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이 일양약품, 그러니까 이번에 11명 채용을 한 일양약품이라는 회사도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희망재단이라는 곳에서 또 그 추천을 받고 투트랙으로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지원자가 200명이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청년희망재단에서 받은 지원자는 76명이었다는 얘기죠. 예,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자체적으로 취업 공고에도 200명이 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 한 20명 뽑을 거 예. 청년희망재단에서 부탁을 하니 예. 10명은 그쪽으로 돌려서 뽑아줬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 따져보면. 일양약품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취업 공고를 냈는데 예. 모인 사람이 한 20명밖에 안 됐다. 예. 아 그러면 이제 국가가 해주는 청년희망재단에 신청을 했더니 예. 76명이나 인재가 몰려들어서 훨씬 좋은 기회를 얻었다. 이게 말이 되지만 예. 자기들도 취업 공고 내면 200명이나 몰려오는데 청년희망재단의 도움을 받았더니 76명이 오는 게 무슨 청년 일자리 창출이냐는 거죠. 이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그냥 매칭 서비스인데 기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뽑아야 될 인력을 정부가 부탁하면 어쩔 수 없이 둘로 쪼개서 나눠서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 그 청년 희망 펀드를 처음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펀드를 만들어서 이 희망 펀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하겠다는 일은 일자리 매칭해주는 것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 계획을 보면 일자리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기업들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국가가 할 때는 어떤 경쟁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도무지 감이 안 와요. 근데 실제로 하겠다는 일들 쭉 보면 뭔 일을 하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스톱 정보센터 구축. 지금 온라인으로 다 구축돼 있거든요. 사람인 이런 데 가보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벤처기업과 청년 인재 매칭 지원. 이것도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예. 이거를 왜 국가가 굳이 나서서 11명이나 직원을 뽑아가지고 그 11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해준 거죠. 그 재단에. 예. 그거 11명 1200억 만들어서 그거 해주려고 이렇게 한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예. 그 11명 뽑았다고 좋아하는 대통령의 정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청년 희망펀드를 보면서 참 진짜 우리나라 더럽게 창의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대목이 어떤 거냐면 예. 이게 지금 1270억 정도가 모였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1270억이 모이는 과정을 보면 예.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예.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 테니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예. 생각을 저희 정치자분들께서 한번 느낌을 한번 가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 10월 22일 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기 200억, 임원 50억, 250억을 내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예. 그로부터 6일 뒤인 28일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자기 150억, 임원 50억 해서 200억을 내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같은 날 LG 구본무 회장 자기가 70억, 임원 30억 앞에서 100억 내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같은 날 롯데 신동빈 회장 이 면세점 14 심사를 바로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기 70억, 임원 30억 내서 100억 내겠다고 합니다. 3일 뒤인 11월 1일 SK 최태원 회장 자기 60억, 임원 40억, 100억 내겠다고 합니다.
일주일인 8일 하나 김승현 회장, 자기 30억, 임원 10억, 40억 내겠다고 합니다. 12일 한진 조양호 회장, 자기 22억, 임원 8억, 합의 30억 내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지금 재벌 순서대로 내는 거거든요. 아. 재벌 매출 순서대로 쭉 낸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걸 낼 때도 이렇게 창의성이 없나. 예. 사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 발표하는 날짜도 예. 거의 재벌 순서하고 일치를 합니다. 삼성이 250억 내면 현대차는 200억, LG 100억, 롯데 100억, SK 100억, 예. 하나 40억, 한진 30억. 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조금 창의적이려면 예. 상식적으로 예. 롯데 같은 경우는 면세점심도 앞두고 있으니까 예. 한 200억 지를 용기도 좀 내고 SK 최태원 회장은 올해 풀려났으니까 예. 풀려난 김에 한 뭐 100억 더 내고 이런 이것 이런 다이나믹한 좀 뭐 이런 로비도 못 하는지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런 걸 내는 걸 쭉 보면 예. 이게 지금 아휴, 나라가 정말 뭐 하자는 짓인지 예. 이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IMF 때 재벌들 보고 출자를 하라고 김대중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예. 재벌들이 똑같은 짓을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은 이름도 들리지 않는 태풍그룹이라는 곳에서 그 재계손이 100위권 밖에 있던 태풍그룹 회장 고병욱이라는 분이 예. 갑자기 다른 재벌들보다 훨씬 더 많은 1,500억 정도를 지금 회사에 내놓은 적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가 화가 나죠. 뭐 다른 재벌들은 하나도 안 내놓는다고 하니 그래서 재벌들이 정부에 박살이 나고 허겁지겁 막 뒤에 대책 발표하느라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 일 이후에 전경련이나 하여튼 재벌들은 완전히 담합을 해서 뭔가 하여튼 이 기부도 순서대로 합니다. 얘들은 기부도 순서대로 하고 기부도 면피용으로 하고 휘도록 보이게 많이 내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는 심지어 순서도 삼성, 현대, LG, 롯데, SK, 한화, 한진 순서대로 낸다니까요. 액수도 그렇고요. 예. 이렇게 해서 모인 돈이 1,200억이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일자리 매칭이나 하고 있으니 야, 기부를 한 쪽도 그렇고, 기부를 받아서 이걸 재단을 만들어서 일하는 쪽도 그렇고, 이런 걸 가지고 11명 취업했다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대통령도 그렇고, 이 우리나라 청년 취업의 본질은 전혀 딴 데에 가 있고, 아, 참, 이래서 청년 취업은 고사하고, 이 나라가 개그스장이 되지 않을까봐, 않을까, 심각하게 걱정도 되고, 하여튼 뭐, 굉장히 좀 며칠 동안 되게, 짜증도 나고 화가 나는 뉴스여서 예. 예, 뭐 어쨌든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좀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예, 참 무식함과 진정성 없음이 결합되면 그렇죠? 무슨 예. 일이 벌어지는지 네.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화국 논평. 여섯 개 나라의 이해가 걸린 북한 핵 개발을 확성기로서 해결하시며 노동자 쉽게 자르는 법을 서명 한 번으로 해결하시며 여당 내의 반란 세력을 멘트 한마디로 해결하신 무소불위 전지전능의 지도자 박근혜 동지께서는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끝끝내 노동귀족의 진면모를 여과 없이 과시하는 한노총, 민노총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노동자 저격수 백종문 MBC 미래전략 기획본부장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테이블에 앉아 겸상해주며 대화 파트너로 대접해줬더니 은혜를 권리로 알면서 기어오르는 직업 노조원들, 귀족 노조원들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공정한 인사관리법이라는 진실한 표현을 마다하고 쉬운 해고법이라고 우겨대는 악질적 노동 귀족들은 오늘도 파업 운운하고는 연일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백종문은 보수 인터넷신문 편집국장을 불러서 그에게 사인을 받고 방송 출연을 약속하며 광고 집행까지 약속하고는 MBC 노조를 무력화했듯 한노총, 민노총도 무력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무 잘못 없는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강철 멘탈과 완력으로서
정권에 협조하지 않는 노조원들을 싸그리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노동 현장에는 삐딱선 타는 것들은 모조리 집에 보내버리고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한 지실한 노동자만이 영원 불멸토록 고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네? 일본 자민당의 아베라고요? 아니 아베가 여기 왜 전화를 합니까? 지금 일본 관련 이슈 다루는 게 아닌데, 네? 이번에 천만인 서명을 했다고요? 네? 서명을 했으니까 자기 죽을 때까지 안 자르는 거 맞냐고요? 이것 봐, 당신 진짜 아베야? 어? 아니라고? 천만인 서명에 자민당 아베 이렇게 했으니까 입력되더라고? 어, 오늘은 또 북한 조선노동당 김정은으로 입력했다고? 야 이 새끼야! 그런 거에 장난치지 마! 지금 전화를 건 놈은 박동진을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해온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똑똑히 깨닫게 될 것이다. 백종무는 MBC 법무실장을 시켜서 이기든 지든 하여간 박동진 눈밖에 난 사람들을 전원 고소해야 할 것이다. 지더라도. 이로써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노동조합 없는 노동자 세상 건설에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어머!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팟가게에 다 모였네요. 팟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팟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함께 피 흘리는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에게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1980년 남미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 신학자 김군수. 그의 번역이 있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책.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네, 한파특보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 아침에 영하 7도 선으로 여전히 춥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낮부터는 2도로 오르면서 영상권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에는 중부 곳곳에 눈 소식이 있는데 강원 영서 지방에 최고 3cm, 그 밖에 경기 남부와 충청에는 1cm 안팎으로 양은 적을 것 같습니다. 한편 동쪽 지방은 건조함이 심각한데요. 이들 지역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겠고 주 후반부로 갈수록 평년을 웃도는 수준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목요일 충청 이남에서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중부에서는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무리는 EBS PD였던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편 뉴스 시청률의 핵심은 편파성보다 선정성에 있다. 반면 지상파는 태생적으로 종편처럼 선정적인 뉴스를 만들 수 없기에 공정성으로 승부해야 시청률이 나올 수 있다. 지상파에게 공정성은 생존 전략인 셈이다. 그런 면에서 지상파는 자살해 가고 있다. 네, 지상파 중에는 MBC도 있습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